최근에 꿈꾸는 게뭐 있어? 최근에? 응. 우리 잠을 깊게 자요? 아니요. 응? 머리 안 아파? 여기 뒷목 같은 응. 거 아파. 안 어지, 눈 안 피곤해 많이? 피곤해요. 응? 네, 최근에 꿈은 거 중에 응. 임신한 거? 그리고 원래 지운 애기 있어? 그게 뭐예요? 애기 지운 거. 아, 네. 둘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응? 태아령이 앉아있잖아. 아, 그래요? 그리고 망신살 있으니까 조심해. 3월달, 5월달. 음력 3월달, 5월달이야. 망신살이요? 응? 망신살? 응. 지금 만나는 사람은 누구야? 아, 아직 딱히 없는데. 친구처럼 만난 애 둘 없어? 남자 중에요? 응. 저 오빠랑. 또? 친구처럼? 그 누구 결혼한 사람 만나는 애 없어? 아니요. 그 응. 얼마 전에 소개받은 사람은 있는데 응. 괜히 엮이지 말어. 아또? 응. 왜요? 응? 왜요? 잘못 엮이면 본이 되잖아. 3월 5월에는 망신살이야. 그럼 내가 그 망신에 내가 올라가야 돼. 아, 그 소개받은 사람이요? 소개받았든 누구든가 됐든지 지금은 지금 2월이야. 3월에는 누구를 만난단 말이야 또. 엮인단 말이야, 누구랑. 엮이는데, 응? 그 엮이는 게 잘못 엮인단 말이야. 아. 응? 그 초녀 누구랑 같이 살았던 사람 없어? 초녀네요? 응. 올해 초요? 응. 올해는 남친구가 응. 없었어요. 네, 연말에 헤어졌었어요. 아, 또? 헤어졌어, 완전? 완전히 헤어졌는데. 본인이 아직도 미련 남아있어. 저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전에 얼굴을 몰라서 나 잘 모르겠어. 아, 그때는 근데 화장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남친과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 이제 좀 신기한 것만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4월달에 넘어가면 결혼해도 된다 했는데 4월 말이에요. 근데 애가 하도 때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 연분이라는 게 있고 구설일 본인 사주가 응? 신살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무당되지는 않아. 사주팔자 그냥 도와주는 끼고 있는 거야 사주에. 도와요. 응. 그러니까 사람 남자는 끼어들어와. 끼어들어오니까 어때? 구설일 탄단 말이야. 뭐 본인 성격도 만만치 않단 말이야. 응? 차라리 돈을 벌어. 돈이야? 지금요? 응. 학생이어서? 응? 돈을 벌으라고 이제 앞으로 응? 자꾸 인간한테 정 주지 말고 특히 올해 내년에 응? 그리고 본인이 상처받는단 말이야 제일 큰 거 응? 그 본인 응? 그런 걸 잘못 엮이면 본인만 힘들고 본인만 나빠진단 말이야 응? 밖에 있는 사람도 안 돼 둘이는 둘 다요? 응. 아니 저 사람은 어차피 그럴 일이 없고 그럴 일이 없고 그리고 몰라 저쪽 돌싱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한 명 또 들어온단 말이야 응? 아 계속 한 명씩 들어온다고요? 계속 들어와 교체돼 그래서 두 명씩 본인, 맨날 응. 들어와서 본인이 응, 계속 잣대질 하다가 맨날 끝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도화란 말이야 끊이지는 않아 남자가 지금까지도 그래 끊을만 하면 또 엮이고 끊을만 하면 또 엮이고 응? 이제 이러다가 본인이 진짜 나중에 사람 못 믿어 응? 제가 근데 이번에 올해 그 뭐지 시험을 보는데 올해 4월부터는 오는 있어 아 그래요? 그럼 5월달이야 음력으로 응. 5월달, 9월달, 10월달 근데 본인이 지금 요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쵸. 아직은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왜 안 해? 이게 항상 이게 안 좋은 일이 하나씩 터지니까 이제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본인은 근데 오래 공부하는 사주는 아니야. 딱 직중만 두 달만 딱 하면 돼. 아, 근데 꼭 그 앞에 꼭 인간이 붙어. 그래서 본인이 살기는 거야. 올해나 내년에 그치, 만나, 그 만나지 말고 내가 이제 돈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야지 본인이 그걸 치고 올라가기 편안하지. 또 남자 하나 또 붙어봐. 그럼 본인은 또 공부를 또 뒷전이야. 100%야 이거는. 또 헤어져봐. 그럼 또 그래서 또 헤어져서 또 그래. 예, 그런 것 같아요. 응. 그게 지금까지 본인 5년 세월을 봐봐, 뒤로다가. 응? 계속 그 반복에 본인은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한 거야. 태아령이 앉아있다는 거는 이거는 풀어줘야 되는 거야 본인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움직이고 싶으면 요 얘기는 잘 풀어서 길 갈라줘야 돼. 그냥 자꾸 방해를 안 하지. 그러니까 앞에서. 저한테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삼신 그 자궁 안에 있는 거잖아 지금. 그냥 본인 그렇지.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갈라서 있잖아 이렇게. 응? 제가 만약에 꿈을 꿨는데 이제 작년에 제일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꿈에 나오는데 이제 한 번은 되게 좋아하는 꿈을 꿨었거든요. 이제 한복 같은 거 입고 걔네 엄마랑 막 웃으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뭐 저한테 붙은 거라나? 근데 그래서 잠 자냐고 물어보잖아. 잠 자냐고 묻잖아. 머리 안 아프냐고 물어보잖아. 근데 그게 진짜 저한테 붙는 건지. 붙지 왜 안 붙어. 근데 그게 나한테 진짜 피해줄 수는 없어 당장. 그게 다는 아니야. 왜 신은 본인 내자 무당은 못 되는데 몸에 왔다는 것 같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야. 본인 머리채를 흔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런 게 본인의 집안 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풀어서 본인이 내잖아. 지금은 본인 학업기를 열고 이래되면 엄마가 와서 이런 걸 전부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항상 봤을 때는 항상 좋게는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안 믿거든요. 어? 엄마가 전 봤다는 그건 안 믿어. 일부러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안 좋은 거는 안 얘기하니까 그렇지. 조금은 그냥 스쳐가 지나면서 얘기하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뭐. 똑같은 거야. 뭐 결혼 잘하네 뭐 잘났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풍파는 한 번씩 본인이 겪어야 돼. 살이 깨어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인도와 살이 있어서 인간으로 살 깨어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신살이 같이 있단 말이야 사주팔자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건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강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강신은 아니야. 무당될 정도는 안 돼. 응? 근데 살은 풀어. 그래서 살풀이를 했어야 되는 거야. 응? 근데 학생이 뭔 돈이 있어? 없죠. 응. 그러니까 나는 본인들한테 구타란 말 못해. 근데 진짜로 나가 본인 이제 사회생활하고 움직였을 땐 알아둬야지. 그리고 엄마를 데리고 왔으면 엄마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엄마한테 근데 태아를 그 천도하는 그 얘기를 못하는 말. 그러니까 나도 본인 엄마가 오면 이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아 궁합 보는 거랑 똑같은 거. 그치. 응. 근데 본인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왜 본인은 알고 있는 거고 엄마는 뭐. 엄마가 지금 이 얘기를 알아봐. 죽죠. 본인은 쫓겨나. 학교나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무슨 학교를 잘 다녀. 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다를 수도 있어. 본인이 오는 거와 부모님이 오는 거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도 못하는 게 있어. 응?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게 제일 좋고 오늘 본인이 부모님을 데리고 오면 돌려서 얘기를 해주지. 응? 저 그 뭐지? 결혼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살이 껴있으니까 풀고 결혼을 해도 누구랑 결혼해야지 평생 살지. 안 그러면 본인 결혼 세 번 해야 돼. 세 번이야. 그래서 막 뭐 바람 핀다고. 본인이 피지. 저요? 본인이 피고도 남지. 아. 왜냐면 외로워 사주가. 잘해줄 때는 거기 폭 빠져. 근데 뭐가 또 서운해봐. 그럼 다 싫어 걔가. 그럼 누가 돼? 본인이 눈 돌리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끼가 많은 거야. 없지 않아. 응? 근데 이런 거를 재워야지. 한 가정을 꾸리고 살려면. 한다면
언제쯤이에요? 지금 몇 살이요? 제가 원 나이가 24살 4살 되는 거예요? 네 됐어? 네 그냥 소띠? 빠른 년생이에요 소띠야 아니면 쥐띠로 넘어가요 장제 주면 많은 거지 쥐띠들은 내 머리 쓰다가 나한테 다 하는 거야 쥐가 내 먹을 복 돈 복은 있어 사주에 근데 다 사람마다 다 갖고 오지는 않아 근데 인간 복이 늦어 그래서 본인 시집가라고 맨날 그러지 서른 살 넘어서 시집가라고 그때그때 그때 수가 있단 말이야 누굴 만나는지 다 다르는 거고 그리고 궁합은 오는 사람마다 달라 본인이 왔을 때 남자가 왔을 때 아 그래요? 왜냐면 남자는 본인을 잡아야 될 수도 있어 그럼 잡으라고 하겠지 여자가 오면은 쟤 안 좋아 그럼 얘를 쳐내라고 하지 아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 남자의 언제쯤 연애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응. 선생님이 웬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응. 그러면은 걔한테 만약에 그 상대방 남자한테 말씀하신 거랑 저랑 말씀하신 거랑 다르다는 건데 응. 왜냐면 그 상대는 본인을 잡아서 갈 수도 있지만 본인은 걔를 잡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한 그 사람 2년 동안 남자 없다 잡아도... 생각하지 말고 만나 그러다 사람 안 만나진 않아 아 응? 만나요 저 또? 만나 근데 걸고만 있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유부남 만나지 마 돌싱 특히 안 만나 저는 안 만나요 근데. 모르는 거야?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속이고 있는 그치 거. 요즘 애들 남자애들도 알 수 있어? 몰라 30대 초반이면 모르는 수도 있어 20대 아... 초반 중반에 결혼해갖고 끊어지고 무서운 거야? 근데 본인도 이번에... 마찬가지잖아 본인도 저요? 그럼 본인도 남들 보면 본인 애 주운 거 알아봐 그것도 그건데 제가 혼자 이제 막 결혼을 할만하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진짜로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둘이 살을 풀고 결혼해야지 근데 앞으로 몰라 2년 동안에는 없대 그 결혼하려면 본 진짜로 좋은 사람 좋은 배필 만나면 서른 살 넘어야 돼 응? 그래야 20대 때는 내가 풍파를 겪어야 돼 사람들하고 계속이요? 응. 거기에 본인 치우치지 말고 내가 돈 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약간 뭐라 했지? 저 우울증 저번에 약 먹었었는데 이게 진짜 계속 먹으니까 사람이 안 좋아지는 거야 정신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먹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 미치니까 이제 술 먹고 핀트가 나오면은 자꾸 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 흘린 것처럼 얼마나 미친지 혼자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응. 본인은 이제 엄마가 와야지 이거를 풀어내주지. 본인이 본인 500, 500 있어? 없잖아. 엄마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신도가 그랬어. 그 딸이 그랬단 말이야. 본인처럼 똑같아. 응. 근데 엄마가 인정이 되면 해줘. 저희 엄마 건 모르겠어 솔직히. 응. 엄마도 모른다고 그랬어. 안 해준다고 그랬어. 근데 가보자 그랬거든 우리 집에 와보자 근데 그 엄마가 걔를 세 번은 풀어줘 시집 보냈다 지금 잘 살아 본인도 술도라이 있단 말이야 네. 걔도 술 먹으면 장난 아니었어 근데 그런 걸 다 몰라 엄마가 본인 엄마가 다 알아 그거 모르잖아 그쵸 술도라인 건 알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모르지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엄마가 왔을 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왜? 신이 움직여서 이렇게 된다는 건 얘기는 해줘야지 그렇다고 무당은 되지는 못해 응? 그러면 풀어서 평범하게 살게는 만들어줘야지 본인도 술 먹어봐 먹다 봐봐 본인은 술이 술을 먹어 나중에 간이 아프더라고 응?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먹잖아 네 응? 이틀 한 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술 먹는 습관이 급해 건강 위도 안 좋고
감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지금 자궁도 좋지는 않고 자궁은 애기 집에 내가 태아령이 있으니까 더 안 좋은 거고 그게 우리 보일 때 자꾸 이게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내잖아. 나중에 기회 되면 본인만 전부로지 말고 엄마를 데리고 와. 그럼 엄마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엄마야. 응? 등록금도 대주는데. 대하령 그, 만약에 아직 있을 때 제가 임신을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치. 자꾸 나를 떨어뜨려. 자꾸 걔는 나를 방해. 그냥 본인 몸만 상하는 거야 계속. 근데 또 임신이 돼? 돼요? 응. 그게 되나? 네, 제가 남자랑 이제 헤어진 지 4개월? 응. 정도 됐는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모르지 또 술 먹고 어떻게 됐지? 근데 술을 아무리 먹어도 쟤랑 먹으니까 아니지 모르는 거야 지금은 당장은 아 그래요? 응 사람이 또 어떻게 또 피를 꽂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 죽었는데 쟤한테는 안 꽂히는데 아니 본인이 꽂히나 상대가 꽂힐 수 있지 서로 안 끊는 죽어도 서로는 아닌 것 같고 아니야 둘이는 친구로 지내면 딱 좋아 네 근데 나중에 돈은 많이 벌까 돈은 내자 사주 돈은 많아 그치? 돈을 이제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문제지 제가 나중에 그 사업하려고 하는데 제가 누구 밑에서 잘 못해 그 오래 할 자신이 없거든요 야무져. 일하는 건 야무져 뿐이야.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 그 사교성이 좋아, 일단. 사람들하고. 응.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게 도화살이 있어야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붙어야지 사업도 하는 거지. 저번에 이제 봤었을 때는 계속, 남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20살 때, 20대 때 결혼을 하면은, 자식만 보고 살고 30대 때 결혼을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봐야 아는 거야. 지금 모르지만. 당해봐야지. 더 당해야 돼요? 더 당해야지. 더 혼나야 돼요? 더 혼나야지. 그리고 올해는 운선 하나 잘 잡아. 잘 잡아. 운선요? 그게 그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자 이래서는 떨어져 100%야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돼요? 시험이 몇월 달이야? 12월이요 그럼 본인은 딱 5월부터 공부한다 생각해 그때 딱 그 생각도 맨날 놀지만 말고 네 놀땐 노는데 그럼. 그 신살은 부모님이 좀 재워줘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평범하게 살 수 있어. 나중에 이게 세지면은 무당될 수도 있는 거야. 왜? 제가 돌다 할 게 없으면 이제 신이 친단 말이야.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칠 일은 없어. 근데 사람 인생은 하루아침도 못 본다고. 1년도 못 본다고. 10년, 20년을 봤어. 근데 내가 잘 갔을 때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 이제 본인이 꼴통짓하고 맨날 허둥둥한 짓 하면 사주가 높으면은 그 높은 만큼 나도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걸 못 채우니까 문제지. 그럼 신이 눌러버려, 꽝. 제가 기가 센 편이에요. 그렇지. 많이 센. 제가 원래 그 좀 밤일? 그게 도화야. 화력의 사주. 그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돈이 많이 없어요. 지금. 계속 뭐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해야 할지 학생들은 계속 알바는 해 알바요? 용돈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 씀씀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빠지지만 말아 알바로만? 일주일에 한 두 번만 뭐 어떤 거 보면? 일주일에 두 번만 나가라고 나가 아아 거기 빠져버리면 못 나와 본인 왜? 그만큼 또 돈 벌 수, 그 이상 돈 벌어야 되잖아. 욕심이 안 채워지긴 하잖아. 왜? 안 나온 지 좀 돼서.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데. 빠질까봐. 빠져요, 본인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돈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학업은 어쨌든 맞춰놓고. 지켜놓고. 사주에 돈은 있어. 씀씀이가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 복은 있어요? 또 어쨌든 부모가 본인한테 그래도 잘해주는 거요. 그래? 본인도, 근데 큰 기대를 할 부모님한테 하면 안 돼. 아빠가 차려주신다 했거든요. 기다려봐.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해줘. 아, 그래요? 응? 요렇게 하면 누가 나 같아도 안 차려주겠어. 응?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응? 사주에는 돈 있어. 진짜로 사업할 수도 있어. 27만 대봐야 내 사업한다는 소리 나와. 근데 좀 이상하긴 이상해가지고 막 뭔가 자꾸 들려요. 내잖아, 그거를 자꾸 신경 쓰지 마라. 내 엄마 한번 오라 그래. 한 번은 풀어줘야 돼. 아니면 돈을 벌어. 벌어서 본인 치과를 갖고 와. 제가 버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한 번은 살을 풀어. 그럼 어쨌든 한 달도 안 걸리겠다. 본인 4, 5분만 잘 나가갖고 하면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그거 갖다 풀어놓고 5월에 준비해서 시험 공부해. 그럼 되지 뭐. 연애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안 하지 마. 그냥 만나. 네? 그냥 렌즈로 만나. 썸이나 타고. 근데 만약에 만나면 언제 만날까요? 저는 본인 진짜 저 진짜 배필은 30살 넘어요. 31살은 돼야지 귀인문이 있어. 귀인문. 그때 돼야지.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시어 혼빡 시임 때가 있어. 시집 가야 되겠다. 쟤랑은 꼭 가야 되겠다 때가 있어. 만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저는 만날 것 같단 말이야. 만나지. 근데 그 이상만 가지 말고 내가 이득만 챙겨. 동거만 안 하면 되지 않아? 동거 정도는 생각을. 동거는 하지 마. 동거는 안 돼. 썸만 타. 썸만 집에다 타면 돼요. 그렇지. 그게 본인한테 좋은 일이야. 딱 한 달만 벌어 갖고 와. 알았지? 네. 더 심각해지면 와요. 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